반갑습니다. 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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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하고의 모해입니다. 아,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고치는 것들이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고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지금 뭐 천장에 있던 그 더운 바람을 빼주는 팬도 고장이 나서 그것도 고쳤고 방에 있던 카펫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먼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로 교체를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 차고 스프링이 망가져 가지고 또 그거 고치고 그러던 와중에 TV가 또 망가져 가지고 지금 제가 복창이 터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마루를 어떻게 고치고 했는지 영상은 못 찍었지만 스틸 사진을 좀 몇 가지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마루는 이제 그만 고치고 내년에 거실에 이제 마루 좀 카펫이 남아 있는데 그 내년에 고치기로 하고 방만 일단 카펫을 다 걷어내고 마루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어설퍼서 이거는 영상을 찍기가 좀 이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을 전혀 못 드리니까 찍다 이걸 해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될까 이제 싶었는데 작업을 빨리 너무 힘들어서 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던 거를 제 와이프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마루 공사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실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직소 장비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잘 하시는 분은 이 직소 장비 하나만 가지고도 마루 공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산 기계가 요 기계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내는 이런 기계인데요. 물론 이게 45도로도 움직이고 이 날도 45도로도 꺾이고 하는데 조금 더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빼가지고 쫙 잘라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사시면 마루를 좀 넓은 거를 자르셔도 이게 충분히 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거는 저는 이 구멍을 보고 이걸 충분히 자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잘리는 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자를 수 있는 그런 공구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기구나 이런 거를 테이블에 고정을 해가지고 찝어줬을 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루를 자를 때 이걸 테이블에 고정을 해가지고 자를 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멀티툴이 있는데요. 멀티툴 아주 요긴하게 잘 썼고요. 마루를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조각을 낸다든가 구멍을 낼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여기 20불 언더로 샀습니다. 이게 제일 싼 걸로 샀어요. 제일 싼 걸로. 근데 이게 툴이 여기 보시면 한 6가지 5가지 요 정도 이렇게 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툴을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툴 가지고 문틀 같은 거를 자를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공구가 싸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걸 샀습니다. 저거를 마루를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 이 짧은 길이로 자를 때는 저 툴이 굉장히 편리했는데 길게 자를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게 요 툴입니다. 요 툴이 한 100불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요게 앞부분에 직소날이 들어가 가지고 마루를 이렇게 길게 잘라줄 때 그래가지고 이 폭을 조절을 해가지고 잘라줄 때 이게 100불 정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아주 이 길게 자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직소를 아까 물론 직소가 있지만 어떤 모양을 내서 이렇게 잘라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단점이 굉장히 느려요. 이 리뷰를 제가 보고선 좋아서 샀는데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테이블 그 소우보다 굉장히 느린데 테이블 소우는 솔직히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가락 잘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마루를 깔 때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피아노 같은 거 옮길 때 샀는데 한 20불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방에 있는 가구를 옮기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밖에 달려있고 홈디포시나 이런 데 가면은 팔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옮길 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여기 바닥재가 보이는데요. 이게 캐나다에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메나드에서 샀고요. 이게 보시면은 겉에 이제 그 한국의 은박 돗자리처럼 겉에 은박이 돼 있고 뒤에는 검은색 이렇게 비닐 약간 스티로폼 같은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은박이 생각보다 이 보기보다 이게 얇은데도 굉장히 얇은데도 질겨요. 이렇게 질겨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그 마루 깔기 전에 요걸 깔아서 습기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 온기나 이런 것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쓰레기장으로 가서 뜯어낸 카펫하고 어떤 형태로 돼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카펫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처음에 이 카펫을 뜯어내실 때 상태를 보시려면 여기 이 벤트 구멍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팅 열이 나오는 구멍. 얘를 열어서 밑에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보시면 요거는 좀 지금 본드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눌려서 그런데 여기 이제 바닥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끝에 이제 제가 이따 쓰레기장 가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나무 쫄대가 있습니다. 나무 쫄대에 이 못으로 위쪽으로 박혀 있거든요. 그 쫄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펫이 여기에 이렇게 그 얹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뜯어낼 땐 이런 벤트 구멍을 이용을 해서 먼저 잡아 당기시면 이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뜯어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뜯어내시면 나중에 이거를 말아서 버리시기가 너무 힘드시고요. 한 1m나 1.5m 정도 그 간격으로 폭으로 해서 칼로 자르셔서 마르면서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쓰레기장으로 가서 저희가 어떻게 걷어내서 말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쫄대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뜯어내다 보니까 단순히 쫄대에만 껴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핀 같은 게 그 스테플러 핀처럼 생긴 게 그렇게 중간중간 박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뜯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쓰레기를 저희가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가면 저희가 따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조금씩 버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다 쌓아놨거든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쫄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쫄대가 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 하나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못들이 쭉 박혀 있고요. 이 쫄대가 그 바닥에 그 바닥에는 화판으로 바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펫들이 다 걸려서 고정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펫이 지금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요. 지금 저쪽에도 보이고요. 카펫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양으로 자르셔야지 처음에 욕심내고 한꺼번에 너무 뜯어내버리면 저희도 처음에 좀 고생을 했어요.
너무 뜯어내 보니까 이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시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 마루의 이렇게 길은 부분에 끝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코스코에서 산 거거든요. 한 박스에 10장 들어있고, 한 이번에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한 31불에 한 박스에, 저희가 총 방만 까는데 지금 36박스가 들어갔습니다. 36박스가 들어갔고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 가운데는 MDF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MDF 소재고, 밑에는 스티로폼 같은 거를 이제 그 방음이라든지 보온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필름 형태로 해서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이 MDF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이 원래 MDF 소재는 그렇게 단단한 소재가 아닌데 굉장히 단단하게 이 겉표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표면은 나무하고 거의 흡사하게, 자연적인 나무와 무늬가 흡사해서 저희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천연 마루가 훨씬 좋고 다 좋은데, 저희 애들이 이제 그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의자 같은 걸 끌고 다니고 이러면 천연 나무는 금방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나무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요, 저희가 그 카펫을 뜯어내고 밑에 남아있던 그 자재거든요. 이걸 다 긁어내고 했는데, 이 기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스펀지 같은 소재였을 것 같아요. 되어있던 소재, 스펀지 소재가 다 모래알처럼 됐어요. 그래서 진 눌리고 딱딱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다 끌로 긁어내고 걷어내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산업 폐기물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거 대신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은박 소재를 깔고 마루를 깐 거죠. 이제 마루를 깔려 있는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제가 마루를 깔아 놓은 방입니다. 여기 이 방이 제가 처음에 이제 마루를 깔았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끼우는 방식이라 마루가 이렇게 못을 박는 방식이 있고 끼우는 방식이 있는데, 못 박는 거는 못 박는 장비도 사야 되고, 그래서 끼우는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끼우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 끼울 줄 몰라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영상에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뭐 톡톡톡 하면은 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루가 막 틀어지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여기 문 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공했을 땐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문 틀이 이렇게 나가 있고, 제가 문 틀에 안 맞게끔 이렇게 잘랐어요. 문 틀 바깥으로. 그리고서는 여기는 기존에 있는 마루가 있어서 이 기존에 있는 마루 밑으로 이 깎아서 이 새로운 마루가 끼어 들어가게끔 이렇게 제가 시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루가 여기서 계속 치다 보니까 위쪽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그냥 마감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걸레바지 앞쪽에 이 덧댄 게 제가 다시 덧댄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틈이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요거를 하는 거라 여기 이 옷장 문에, 문 틀에 안 걸리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안에 보시면 여기 은박이 보이고 있죠? 요 은박이 저희가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온재를 깔았던 거고, 마루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잘라다 보니까 이게 틈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좀 보기도 싫고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정보를 얻었는데, 문짝을 떼고 마루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따 문짝을 떼고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됐다. 나중에 하실 때는 문짝을 떼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깔끔해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짝을 떼는 방법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배웠는데, 요거를 딱 옷장을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요, 문짝을 두 개를 잡고 들어 올리시면 빠집니다. 들어 올리고 밑에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빼서 이거를 뜯어내신 다음에 바닥 공사를 하시고 문짝을 다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뜯어냈는데 이 기존에 있는 이 화장실 타일하고 이쪽 마루하고 단차가 지더라고요. 단차가 지면서 마루가 시공한 부분이 이렇게 좀 간극이 남으면서 굉장히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여기는 화장실이고 또 그 젖은 물로 많이 밟고 다닐 수도 있어서 이 단차 부분에 실리콘 칠을 했어요. 실리콘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감재로 요런 이 나무로 된 마감재가 있더라고요. 요 마감재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공사를 한 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문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달리 문틀 밑으로 이 마루를 집어 넣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멀티툴로 이 그 마루를 한 장 대고 멀티툴로 이렇게 대면 이 마루 여기가 예쁘게 잘립니다. 그러면은 마루를 그 밑으로 맞춰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맨 마지막 방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옷장도 제가 문을 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접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문짝을 쉽게 떼실 수가 있고, 밑에 틀만 그 새로운 마루 위로 이렇게 다시 달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마루 시공하시기도 훨씬 편하고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루 공사 한 거를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마루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작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뭐 하고 있는 뭐였습니다. 또 봐요!